풀고 갈 적에 우리 부인은 물어보자. 대주가 아이들 있는 데서 죽었나? 아이들 적었을 때요.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런가 죽은 거네. 죽을 때 아무도 못 봤나? 못 봤습니다. 아이들 있는 데서 죽었다며? 아이들 자고 있는 방에서요. 다 잘 때 모르게 그 방에서 아이들 다 자는 방 그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나? 네. 그러니 이 아이들이 대주가 죽은 그 방 안에서 갇히는 형국이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그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학교를 가라고 해도 그 방에서 나오기 싫고 그 방에서 나오기가 두렵고 아니냐고. 그러니 이 자손들이 다 그 방에서 나오기가 싫고 그 방을 한번 나오면 집에 들어가기도 힘이 들고. 맞습니다. 아들이 세 명인데 세 명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끼고 넘실넘실거리니 아이들이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예. 아니냐고. 맞습니다. 목을 매는 흉내를 내든지 약을 먹는 흉내를 내든지. 맞습니다. 엄마한테 폭언을 하고 욕을 하든지. 그래서 오늘 사대천왕 문을 열 적에. 예.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망자가 막고 있는 이 집 안에 터주 명당 안에서 동티가 난 거. 이 동티부터 낱낱이 풀어놓고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죽었잖아. 때문에 죽었어. 대주하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대주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나고. 싸우지 않았었냐고. 내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 하나 사라지면 끝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새끼는 원치 않은 새끼들은 자꾸 나지. 나는 제 정신을 못 차리겠지.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너무 무섭다고. 누군가 날 잡으러 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부러지려고 오늘 이랬잖아. 내가 그 전에 그랬잖아 오빠한테. 제발 우리 그러지 말라고. 넌 매일같이 네 말 힘들고 넌 매일같이 이렇게 진심되고. 그러니까 오빠 없으니까 이런 거지. 나도 오빠 따로 자신감 있게 살고 싶었어. 나도 제정신 차리고 싶다고. 아무리 제정신을 차릴래도 앞이 안 보인다고. 날이 어두워지면 자꾸 누가 날 잡으러 와. 매일같이 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하지. 너 죽인다 하지. 나 죽는다 하지. 내가 살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저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미친 것 같단 말이야. 나 하나 목숨 끊으면 돼. 나 하나 죽으면 돼. 나 하나만 아니야, 끝나면 돼. 오빠 죽으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건 풀어야 됐던 일이야. 오빠 엄마가 개 잡아서 그것 때문에 오빠가 울면서 간 거래. 그러니까 그 개만 아니었으면 됐어. 개만 안 잡았으면. 오늘 좀 풀어줘요. 나 좀 풀어줘요. 선생님이 풀어주신다니까. 반상제 따라서 저한테 가서 당신의 남편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게.
가는 법도 몰라요. 길을 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서 보내줄게. 아, 죽어서는 편하게 가고 싶었어요. 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고마웠어. 오늘 가요. 오늘 영상고 풀고 가요. 축사기령들 풀고 가요. 자살고 풀고 가요. 신살도 풀고 가요. 산신살도 풀고 가요. 용진살도 풀고 가요. 매기 조상이 매여 있는 것도 풀고 가요. 이승에 자리 남겼던 그 자리도 커져가요. 헌백일랑은 오늘 이 제자랑 풀고 가요. 넉실랑 이 망자의 이 오기 끝에 받고 가요.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날에 강신망자는 이렇게 받고 가고, 예. 이승의 끈도 저승의 저 문을 올라갈 적에 길 갈라서 올라가시고, 이렇게 망자 끝으로 메어 있는 축사령이다. 어떤 산신의 고다, 낱낱이 영산의 고다, 신살이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는 제자 수전으로 오늘 풀고 가고, 제껴가고, 예. 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받으시고 올라가실 거예요. 어떻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라고 마음속으로 비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면 됩니다. 올릴게요. 강자님네다. 오늘 우리 사바세계는 다 미련도 남기지 말으시고 다 그래서 오늘날에 강씨 가정에 우리 권씨 명당원으로 조상 끝에 따라오는 우리 망자는 망자대로 잘 풀고 나서 터주 명당 안에 망자가 많이 남아있었다 엄마. 그래서 헛게끔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운을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무섭게 하고 했던 기운들을 오늘 낱낱이 이렇게 사방으로 풀고 나서 임시제자 이건 대신님도 돼. 임시제자 몸주 대신님께서 길문을 열어놓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아이들은 지켜야 되니까 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엄마도 정신 차리고 직원문이라도 문을 열어줄 테니 돈 벌러 나가.
그러고 나면 하나하나 차례차례대로 이건 소원 깃발. 그래서 소원대로 아이들을 아이들대로 학교 잘 다니고 아무 무탈을 하게끔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오늘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